누구 작가? 스퀴드 게임. 포인트 쓰고 나갔어. 이거 되게 숙성 못해요 이거. 이 정도로 어려. 아 뭐야? 뭐지 이거?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컨셉이구나. 이거구나. 오케이.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 두 번째 달고나였잖아, 달고나. 아, 선 벗어나지 말래요? 뭐야? 시간은 넉넉한데? 뭐지? 열쇠! 세 번째 게임 뭐였더라? 몰라? 두 번째 달고나였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줄다리기요? 떨어지면 안 된다. 바뀔 때만. 참신한데? 참신한데? 진짜 참신한데요? 네 번째. 네 번째가 구슬치기잖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이거를 어떻게 쳐야 되지? 이거 이렇게 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나가네. 어떻게 쳐야 잘할까? 저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옆으로 쳐도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래에서요? 이런 거였다니. 이런 거였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슬치기 끝내고 다섯 번째 뭐였더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서로 죽여요였나? 서로 죽여요였나? 아, 킹징어 게임이었구나. 아, 징검다리? 징검다리 박는 거였어, 징검다리. 예, 맞아요. 징검다리 박는 거였어요. 오! 마지막이 그거죠? 마지막이 서로 죽이는 거였지? 그렇지, 오징어. 진짜 오징어. 오징어. 칼빵. 칼빵. 남자의 싸움. 칼빵. 칼빵. 아! 난 패배했다. 어, 뭐야, 왜 안 죽어? 기회를 준다고? 기회를 주네? 아! 어, 얘 떨어졌어! 너 무기 없어졌어! 무기 없어졌어, 무기! 멍청한 녀석. 무기를 떨고 다니. 패배자 녀석.
이거 되게 좋다.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제가 며칠 전에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했는데 그거나 좀 보자.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래요. 나 며칠 전에 했으니까 이제 다 알아볼 것 같아. 여섯 가지 종목이잖아. 이거 테니스구나. 응, 테니스. 테니스 어떻게 짰는데? 이거 테니스? 아, 맞긴 하지. 이거 뭔데? 풋. 아, 축구구나. 에, 풋볼. 축구 어떻게 되는데? 이거 쳐서 밀어넣으라고. 얼른 밀어넣으라고 이거. 얼른 밀어넣으라고 이거. 야, 나름 아이디어 잘 짠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볼리? 아, 저거 다 쓰러트리기구나. 선인이 볼링핑이고. 난 벌써 망했는데 근데? 어, 됐다. 복스! 박싱? 복싱은 없는데! 야, 복싱은 없는데! 죽어! 이거 되냐 이거? 스위치 스포츠거든요? 야, 이거 안 쓰러지네. 힘내라. 아마 저거 붕고이를 못 죽일 거예요. 윈. 아, 뭐야. 야, 스위치 스포츠가 아닌데 근데? 그거 어디 갔어? 펜싱 어디 갔냐고. 펜싱. 야, 이거하고 노말 좀 올라가자. 노말, 익스, 슈퍼익스하고 나 팔로우한 사람들 중에 맵할거 있거든요. 그거 좀 하고. 안녕하세요. 폭탄맵 뭐냐고? 궁금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터트리기 타이밍 맞춰서. 이런 놀이맵 괜찮더라. 이런거 괜찮더라. 이런거 빠르게 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됐다. 안녕하세요. 에임 맞추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에임 맞추기인데. 이런 거. 아, 폭탄 쏘는 거구나 이거. 됐어. 에임이 저거 말하는 거였군요. 캐리 데려가래. 이걸 데려가래 이렇게. 에임이요. 에임이 아니라 에임. 요거는 뭐죠? 계속하라고? 진짜 초보용 맵인데? 진짜 초보용 맵이야? 야, 담백해! 헤딩. 원래 이런 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슈마메랑 친해지려면은. 근데 슈마메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쉬운 맵을 안 하려 그런다? 일부러 어려운 맵 배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려 그래. 아니 그러던데? 야, 이지는 너무 쉬워서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정작 익스나 그런 거 시키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하지. 뭐지 이거? 아, 이거 위로 올리는 거구나 이거. 오!
아니 근데 그런다니까? 어 이거 괜찮은데 보스 아이디어? 왜 보스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슈마맨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 슈퍼익스 말고 그러니까 슈퍼익스는 진짜 어려운 게 딱 봐도 보이니까 그래도 그냥 어려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어려움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맵에 발려? 레벨 컨테스트 그 트롤 맵은 얘들이 상습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닌텐도의 그 집중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레벨 콘테스트 제출용이래.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나 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이쁘기만 하고 거기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너 너무 단순하네. 아, 이 사람이 레벨 콘테스트 연다는 거구나. 레벨에는 요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 콘테스트를 제목에 붙여줘야 되고요. 노말 난이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왜냐면 나는 어려운 난이도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님들 상품이 3등 상품 너의 레벨 10개에 좋아요 주고 2등 상품 너의 20개 레벨에 좋아요 주고 1등 상품 너의 모든 레벨에 좋아요 주고 그리고 우승자를 말해준대.